은규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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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규, 은규야, 은규야. 아, 꿈이, 꿈이었구나. 아, 선생님 또 은규 꿈 꾸신 겁니까? 그렇다네. 아, 벌써 몇 번째십니까? 그리고 실력 좋은 문화생들은 남자라는 이유로 다 거절하시고 자꾸 은교 같은 여자 문화생만 찾으시니까 문화생들 사이에서 신동엽 선생님 밑에 들어가려면 여장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. 아유, 뭐 나도 잘 알고 있어. 이제 그만 좀 하게. 그래도 내가 시를 쓰기 위해서는 은교 같은 뮤즈가 있어야 한다는 건 변하지 않을 것이다. 그나저나 문화생은 구했나? 안 그래도 이제 힘들게 찾은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. 들어올래? 안녕하세요, 신동엽 선생님. 아니, 너는 은교, 은교가 아니냐? 내 사랑하는 뮤즈 은교가 아니더냐? 아, 저 선생님, 이 친구 은교가 아니고요. 이거 은규라고 오늘 새로 들어온 문화생입니다. 예. 은교가 아니라고? 네, 은규. 예. 헐. 헐? 할아버지가 어떻게 헐을 알아요? 예전에 은교란 친구가 있었지. 헐의 뜻을 알려줬단다. 놀랄 때 쓰는 감탄사라고. 아무튼 그 착각해서 미안하구나. 괜찮아요, 할아버지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그래. 나도 잘 부탁하면. 쉬세요. 네. 은규야, 이제 넌 이제 문화생 막내거든, 네가. 그래서 네. 이제 글을 바로 이렇게 쓰기보다는 사실 집안 잡일을 좀 시작을 해야 돼. 네. 그래서 선생님 서재 있잖아. 여기 먼지 구석구석 쌓인 거 좀 다 닦아주고. 네. 부탁해. 아, 선생님 그리고 저번에 그 기념관 설치 거였는데 그게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랄까 그 예산을 조금만 낮춰줄 수 있냐 뭐 그런 얘기를 좀 하는데 제가 알아서 뭐 정리를 좀 기념관이니까 그 선생님이 이제 시를 좀 시작할 때 읊어주셨어. 그 개관식할 때 선생님? 기념관. 그래, 그래, 뭐, 알아서 잘 진행하시게. 예. 아이고. 할아버지, 왜 이렇게 땀을 흘리세요? 그러게 말이야. 이걸로 닦으세요. 저 잠깐만, 그 내가 기운이 없어서 그러는데 땀 좀 닦아주겠니? 네, 은규가 닦아드릴게요. 아, 저기. 아이고, 왜 자꾸만 이 겨드랑이랑 그 가슴 쪽에도 이렇게 땀이 나는지 모르겠다. 혹시 이쪽도 좀 닦아주지 않으련? 네. 아이고, 이게 땀이 많이 나네, 지금. 사타구니 쪽에도 계속 땀이 나는데 땀띠가 날 것 같은데 좀 닦아주지 않겠니? 네.